오랜만에 재즈 댄스. 그녀는 형진이가 요즘 만나던 여자였다. 무용 강사인 그녀는 처음 만난 날 우리에게 화려한 춤 솜씨부터 보여줬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다. 우! 이건 막 춤이야! 야, 건배 건배. 아니, 빨리 마시자. 그래? 그럼 우리 재현이 말고 우리끼리 한 잔 더 해요. 빨리. 야, 너 저 혀꼬 있는 게 많이 취했다. 야, 그만 마시자. 그만 마셔 오늘. 그만 마셔. 그만. 어? 아, 야, 형민아, 혹시나 너네 우리 재현이같이 이렇게 퀸카 만든 적 있어? 없지? 그렇게 말 한 잔 마시자니까? 내가 한 잔 빨리 재현이가 마시자. 형민씨, 형민씨 정신 차려봐요. 어떡해, 나도 마시는데. 저 이 녀석이 말이죠,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마시자더니 이게 금방 취했네, 이거. 그래서 어떡하지고? 야, 상민아, 어? 내가 형진 저 집에다 데려다 줄 테니까 네가 재현 씨를 저 집에다 바래다 줘. 괜찮아요. 아유, 괜찮기는요. 여자분이 어떻게 숙녀분이 혼자 밥 늦게 다녀. 저 형진이 알면 큰일 나요. 빨리 가. 자, 가시, 가시. 예, 그래요. 같이 가죠. 일어나세요. 어? 아이고. 아유, 조심하세요. 예, 예. 야, 지현아, 가게 저 정리하고 잘 봐. 열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 예. 열쇠 좀 열어주세요. 예. 상민 씨라고 했죠? 예. 미안해요. 어색한 거 빼게 키스 한번 할래요? 예? 예? 아니, 우리 친구 아니면 친구야 나왔다. 어, 왜 이렇게 늦었어? 왜 늦기는? 내가 언제 일찍 다니는 거 봤냐? 이번에 또 어떤 놈 만나냐? 아, 어떤 놈이 아니라 어떤 놈들이다. 뭐? 또 시작이네. 아무튼 한 남자를 진득하니 못 만나요. 남자 한 번 추파를 던지고 아휴. 야, 야, 어? 왜 추파를 던지겠어? 어? 야, 그럼 남자들은 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어? 막 즐겨도 되고 여자는 그러지 말란 법 있어? 깨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 야, 야, 너 말이야, 어? 너 걔 뭐야, 윤다운. 걔 귀여워. 이 자식이 나 감쪽같이 속이고 다른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놀아놨잖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일편단심 목매고. 아씨, 내가 그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 너 아직도 그 일 못 잊은 거야? 두고 봐. 내가 이 세상 남자놈들 다 갖고 놀아줄 거야. 똑같이. 야, 공영진! 야, 뭐해? 아침 안 먹어? 아우, 머리야. 아우, 내가 어제 너무 무리했나 보다. 야, 그나저나 우리 재현이는 어떻게 잘 들어간 거야? 야야, 걱정 마라. 상면이가, 응. 어? 우리의 상면이가 집까지 고이 모셔다 드렸다. 상면이가? 응. 야. 넌 막 그렇게 예의가 있어도 되는 거야, 상면아? 고마워! 고맙긴 뭐. 야, 근데 니들 어저께 재현이 본 소감이 어때? 정말 죽이지? 죽이지? 야, 그 여자가 눈이 삐었더라.
너 같은 놈을 좋아해? 아깝다. 아까워.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제대로 질투하네 이거. 너 인마 재현이가 윤성이보다 괜찮으니까 괜히 샘내는 거지? 이 자식. 이거. 그거. 야 상면아 너 어때? 너 어때? 나는 그냥 그렇더라고. 어? 아 그냥 그렇더라고 나는. 근데 너 혹시 저 그 여자 잘못 만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인마. 아하 이 자식 또 시작이네. 하긴 이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네. 너 혹시 저 형진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어? 이 자식이 정말에도 김영자 아줌마 사귈 때도 결사 반대했잖아. 사실은 말하다. 너 형진이 사랑하지 너? 에? 근데 이 자식이 진짜. 이거 봐 이거 흥분하는 거 보니까 이 자식이 이거 사랑하네 이거. 어? 야. 야 형님 좀 앉아봐 너. 이 자식 이거. 야 상민아. 응? 너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나 누가 뭐라 그래도 재현이 진짜 좋아. 알았어? 야 우리 상민이 불쌍해서 어쩌냐? 한 방에 체이네 형들이 아까 한 방에 가네. 야, 에이 그야야야 뭐. 네. 선생님 친구 보내셨는데요. 아 친구 누구요? 나. 야 누가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어 재현 씨도 오셨네요. 네. 웬일이야? 아 저기 재현이 무용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대. 어 그래요? 어. 여기 앉아보세요. 허리가 삐끗했어? 어. 넌 괜찮아? 아 난 괜찮지. 잘 봐봐. 형수. 야, 좀 살살 해, 좀. 김가루사, 외부 잡상 좀 내보내주세요. 조심해 놔. 네? 내보니까 이 근육이 좀 놀란 것 같은데 이거 침을 좀 맞아야 되겠는데요? 침이요? 아, 아플 텐데. 안 아프게 제가 잘 놔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세요. 야, 나도 갈게. 김가루사, 잡상 좀 내보내달라니까. 아, 진짜. 알았어, 여기 있을게. 야, 너 조심해. 방금 내가 저 확 아프게 놔버릴 테니까. 어? 조심해. 야, 여기 침대 좀 앉아보실래? 네. 가만히 있어. 허리가 아프다 그랬죠? 저기, 국진 씨라고 했죠? 네? 아, 예.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 되게 귀엽게 생겼다. 네? 난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생긴 사람 아. 그렇죠. 허리에 그 침을 맞아야 되니까 위도 좀 걷어보실래요? 예. 아 참. 안쪽. 왜요?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옷을 벗으려니까 너무 어색해서요. 예? 우리 어색한 거 깨게 키스나 한번 할까요? 네! 눈치를 봐. 저 근데 말이야, 너 저 재은 씨 계속 만날 셈이냐? 저 뭔 소리야 갑자기? 아, 내가 어제 그 저 상면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저기 그 내가 보기엔 좀 별론 것 같아서. 야, 그치. 야, 이제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어? 어? 야, 얘들이 정말 왜 그래? 어, 아니야, 내가 가까이서 봤잖아. 가까이서 보니까는 저기. 재현 씨 같은 스타일은 연애 상대지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진찰해 보니까 속이 많이 골았더라고. 그래? 그걸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내가 그 여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 야, 니들 정말 이럴 거야? 김국진, 당신도 나 사랑해? 아, 야, 웃어줘. 제발 웃어줘. 나 사랑하지 마. 어?
그러니까. 에이 진짜. 야 고영기. 아, 진짜. 너랑 나랑은 더 이상 만날 일 없을 텐데. 저 병원 며칠 휴가 냈어요. 너 지금 그거 보고하려고 나 만나자 그런 거니? 누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확실하게 끝난 거 맞죠? 새삼스럽게 그걸 왜 물어?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알았어요. 누나도 맘 다 정리된 거 같은데 우리 앞으로 다시는 보는 일 없기로 해요. 누가 보재. 오늘도 네가 만나자 그랬잖아. 좋아요. 나도 더 이상 이제 미련 없다고요. 누나가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붙잡지 말아요. 일어나요.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붙잡지 말아요. 제발 이거 놓으라고요. 이럴수록 더 힘들어진다고요. 아유 이거 나요. 야 이정재! 뭐야? 야 일로 와봐. 야 앉아봐줘. 왜 그래? 왜 그래? 몰라서 물어? 야 니들 말이야. 니들 내 친구 맞지? 그럼. 그래. 나 말이야. 나 친구들이 반대하는 여자, 싫어하는 여자 만나기 싫어. 그래? 야, 너 정말 잘 생각했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재은이를 좋아해라. 뭐? 야, 니네들 재은이 몰라서 그렇지 걔 알고 보면 괜찮은 애야. 그러지 말고 니네들이 좀 재은이하고 좀 친해지려는 노력들을 좀 해봐봐. 너 그래가지고 재은이 일로 불렀으니까 니네 내 말대로 해. 알았어? 야, 나 저,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가볼게. 아니야, 내가. 나도 갈게. 나도. 에이, 그만 니네 이럴 거야? 빨리 앉아. 은씨 일로 와. 어머, 같이들 나오셨네요. 일로 와. 야, 그러면 우리가 재은이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자, 건배! 건배, 건배! 그래, 자, 건배! 야, 원샷이야? 아, 씨발 진짜 좋다. 야, 한 잔 더 할까? 성진 씨,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얼굴이 까칠까칠해지잖아. 어? 그래? 우리 재현이가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많이 마시지 말아야지. 어? 그치? 야, 박사명! 너 마셔, 너. 그렇지. 누가 똑바로 너도 마셔, 김국진. 아. 아, 빨리 가줘. 어? 야, 경기라 그래. 빨리 마셔, 국진아. 예?
아, 정말 도대체 뭐냐고, 분유도 아니고. 아, 일을 어떡하지? 아, 진짜. 나갔다! 태나, 들어와. 왔냐?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저, 아, 나, 어, 갑자기, 어우, 머리야. 왜 그래? 아, 나 머리가 아파서 잠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저, 놀다 가세요? 예. 그래? 내가 와서 불편한가 봐. 아이, 불편하긴 괜찮아. 원래 낯가림 심해. 앉아. 응. 재현아, 뭐 마셔? 어, 아무거나. 아니, 저 여자 간땡이가 뭐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상숙이니? 나야, 재은이.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야, 너 아까 나 니네 집에 갔는데 너 왜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아,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 정신이 정말 어떡해요. 그래, 그러니까 다음부턴 그러지 말고 꼭 나와. 알았지? 아우, 진짜 나 좀 봐주지. 부럽은 다 잃어버린다. 꼭 나와. 알았지? 누군데 그래? 어, 친구. 현우야, 너 머리 아프다니 왜 나와? 어, 그냥 답답해서. 아, 저기 형진 씨, 형진 씨가 상면 씨 두통약 좀 사다 주지 그래? 어? 아니에요, 내가 사올게. 야, 내가 사올게. 아, 네? 진짜 생각할수록 이 상숙이 이기 집에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진짜. 형진아, 응? 네가 사와. 내가? 그래, 알았어. 근데 금방 사올게. 알았지? 좀만 있어. 그래. 빨리 갔다 와. 또 와. 정말,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우리 둘이 있으니까 어색해요? 아니요, 절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으면 우리 많이 친해진 거네요? 그쵸? 왜 이래요? 왜 또 왜 상면 씨! 아니, 저기, 나, 아니. At these dreams, walking home. 입자 깨끗하게 입자고.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입자 깨끗하게 잊어. 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냐고. 정해요. 방에서 뭐해? 그냥 싱숭생숭해서. 야, 뭐가 싱숭생숭한데? 저, 국진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긴데 말이야. 그 녀석 친구 애인이 그렇게 자꾸 찝쩍댄단다. 어? 이 자식 눈치챘나? 근데 그 녀석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를 엄청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그 녀석이 친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알더라고. 상면아, 나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그 재현 씨가 먼저 달려든 거야. 나 정말 쟤 없어, 나. 뭐? 재현 씨? 그래, 나한테 윤성이밖에 없잖아. 아, 내 이 집에 또 한 번만 그러면 내가 확 물어 뜯어버릴 거야, 내가 지금. 너 지금 그게 무슨 얘기야? 너 지금 얘기해서 정말 사실이야? 저기 상면아, 저기 형진이한테만은 제발 좀 얘기하지 말아줘. 어? 상면아,
야, 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냐? 야 이정진, 넌 절대로 혜영이 누나랑 못 헤어진다. 혜영이 누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어? 어디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는 거야. 그래. 누나, 혜영이 누나. 혜영이 누나! 어? 누가 나 불렀나? 잘못 들었나 보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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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나. 아유, 야, 니들이 그러고도 내 친구야? 그렇지, 형진아,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 우린 너랑 똑같이 당한 거라니까. 어? 야, 나도 사실 국진이한테 얘기를 듣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여우야, 여우. 야, 맞아요.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우리가 이 식으로 되는지.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야, 형진아, 암튼 그 여잔지 여운지 그 여자 다시는 안 만날 거지? 야, 야 그런 기집애는 어? 내가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만나. 야, 너 생각 정말 잘했다. 이제 용서해 주는 거지? 야, 내가 니들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니들이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게 더 고맙지. 야, 그깟 기집애 말이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어? 야, 나한테는 니들같이 이렇게 듬직한 친구들 있잖아, 어? 야, 마셔, 마시자, 어? 자, 자 마셔. 에휴. 그 되게 못됐어, 계좌.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 친구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래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의리가 있네. 이렇게 빨리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그럼 얘기 끝났네. 우리 그만 만나요. 저 갈게요. 잠깐만. 너 앉아. 하지만 나 그렇게 속 좁은 놈 아니야. 네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면은 너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사과해라. 어? 뭐라고요? 여보세요? 아유, 아, 네, 저 김국진이요. 아, 내가 저 할 말이 있어요. 예. 네. 아, 저기, 형진이 생각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 도저히 분해서 못 넘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전화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저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전화로 그냥 얘기하세요. 아 저 글쎄 일단 만나자니까요. 네, 지금 저 재현 씨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해?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 이게 뭐라냐? 아우 향수 냄새. 가만. 어? 어? 야 웬일이야? 안 뿌리다 향수까지 뿌리고. 너 수상해. 너 누구 만나 그랬어? 어? 야 만나긴 내가 누굴 만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전화기 줘봐. 아, 일단, 일단. 전화기 줘봐. 아, 안 될 거 아니야. 다 줘. 줘. 아니 이재훈인지 뭔지 뭐 그딴 여자가 다 있어. 아니 어떻게 형진이 가슴에 못을 박을 수가 있지? 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내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